제가 오늘 날짜로 채플 설교를 담당하다 보니 지난 2년간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신학생활 모임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이 되면 목회 유형별 모임으로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지난 2년간 신학생활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었기에 많이 아쉬워하던 차에 오늘 채플에서 함께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활 모임에서의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영어로는 fellowship 또는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친교, 교제, 교통, 연합, 사귐 등등으로 번역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예배 축도문의 원형이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사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우리의 사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아, 성도의 교제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우리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코이노니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레크레이션이 잘 된다 하면 코이노니아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코이노니아로서의 사귐을 말하지만 이러한 사귐은 우리 사람들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즉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 사람들끼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또한 이 사귐은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사랑의 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귐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신적인 차원 늘 지니고 있으며 또한 신앙적이고 신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의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또는 그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할인데 성경에서는 회중 또는 총회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는 주님을 뜻하는 그리스어 퀴리오스에서 파생된 퀴리오코스, 즉 주님이신 퀴리오스에게 속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처치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늘날 교회 내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소교단의 문제야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교단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즉 처치가 많은 교회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처치 곤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처치 곤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조직화와 제도화인데 그 안에서 너무 수직적 하이어라키, 위계질서화가 되다 보니 그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구현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도 이러한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1927년 베를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성도의 교제, 상토룸 꼬무니오를 써서 교회의 핵심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 커뮤니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38년에는 핀켄발데 신학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도의 공동생활 또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보네퍼는 우리의 교회, 사귐, 코이노니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해서,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쾌하지도 못하고 좋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몹시 환멸을 느낄 때에 비로소 그 사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개인들이나 사귐에 대해서 빨리 실망하게 되면 될수록 개인을 위해서나 사귐을 위해서 그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보네프의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한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처치 곤란의 시대에 오히려 처치, 교회,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 오히려 아주 실망하고 몹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은총이고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귐, 코이노니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통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실망하고 몹시 환멸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추스러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치 곤란의 시대에 우리의 사귐이 아주 실망스럽고
몹시 환멸을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본연의 삭임 코이노니아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삭임 코이노니아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세 단어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생명, 증언, 빛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 증언, 빛. 예, 마지막 단어는 발음을 잘 해야죠. 예, 빚이 되면 안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 생명, 증언, 빛.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바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 가득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증언, 빛이다.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의 학교가 생명, 증언,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생명입니다. 3절에서처럼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그리스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생명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이고 하나는 조에죠. 비오스는 영어에서의 바이오죠. 주로 피지컬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지컬한 양적인 생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조에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생명이 조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태초는 그리스어 아르케인데요. 우주 만물의 원리를 아르케라고 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럴 때에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제대로 맛보며 또한 온전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한국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생명력은 없고 그저 시들시들해져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로 우리 자신의 삭임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둘째는 증언입니다. 증언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삭임 코이노니아 덕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삭임 덕분입니다.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죠. 이런 디나미스를 받아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아니 폭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인은 영어로 위트니스, 목격한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목격한다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고, 그러기에 목격한 그대로 참 생명을 말하고 전하며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니 속한 사김, 교회를 넘어 그 주위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4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증언을 통해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마르티스인데 영어로 마티어죠. 순교자라고 번역됩니다. 참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였기에 목격한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증언하면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에 더더욱 널리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순교와 핍박의 상황에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그런 증언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김은 정말 목격한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한국 교회는 생명의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교에는 생명의 증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증언들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증언하지도 못하고 말하면 도리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 자신의 사김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빛입니다. 3절에서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사김, 코이노니아인데요. 5절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김 코이노니아는 빛과의 사김입니다. 환히 빛나는 빛과의 사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처럼 그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사김 코이노니아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김이기에 이 빛을 통해서 또한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김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사김이라면 얼마나 멋진 사김입니까?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그런 빛나는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빛의 근원과 원천이십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그저 빛나는 존재일 뿐이며 그 빛을 반사하거나 반영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의 근원이나 원천인 발광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 안에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고 추악스러운 죄스러운 것들이 훤히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죄들이 더더욱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해서 우리에게 어둠과 죄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환하게 빛나는 사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강조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둠이나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흠과 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때에 그것들을 감추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에 의해 환히 드러난 낱낱이 드러난 그것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입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교회 전혀 어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둠을 온전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교에도 흠과 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이 드러날 때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저 꺼져가고 사그라드는 불빛처럼 희미하게 껌뻑껌뻑하고 있어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로 또한 우리 자신의 사귐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신학생활 모임에서 찬양한 곡의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히 임원들께서 선곡을 아주 잘해 주셔서 또한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바로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사귐은 단지 우리 사람들만의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이기에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들이 넘쳐나고
또한 빛 가운데 행하여 훤히 빛나며 때로는 모든 죄와 불의와 흠과 결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하심을 받아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귐,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학교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추악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또한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에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귐을 통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에 대한 증언이 넘쳐나고 빛 가운데 행하여 환하게 빛나며 또한 모든 죄와 불의와 흠과 결이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사귐,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학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